분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분장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어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혹시 보시나요? 거기에 절친이 안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희 멤버들 없이 저 혼자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를 부른 장소가 보이시나요? 해골 모양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할로윈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의상을 할로윈스럽게 입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게스트분이 아직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여기 안에 있나요? 어릴 땐 무서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더 많아서 이게 안 무섭네요. 어디 계신 거죠? 여기 막다리 여긴가 보다. 막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우와. 아이고. 어디 계신지 별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해골 바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놀랬죠? 찾았어. 안 무서우셨어요? 인생에 풍파가 많으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니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시지. 아니 저 못 놀래켜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댄서 뱅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뱅키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이 뜻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폭발 열쇠예요. 제가 등장하는 순간 폭발적인 키포인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뱅키로 했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혹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쵸. 모든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실 것 같은데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한예종에서 지금은 안무감독으로 발표회 준비하면서 학생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이거 뮤직비디오 촬영이 들어가면은 안무감독으로도 섭외 연락이 자주 와서 안무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뱅키님을 또 이렇게 만나니까 소시적인 관절 좀 꺾어봤던 사람으로서 춤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유 전 영상에서 춤추시는 거 봤습니다. 이거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뱅키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장소를 한번 옮겨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 장소를 한번 옮겨볼게요. 이 분장 지우고 얼굴 보니까 이미지가 조금 아까랑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분장 때문에 강렬했다면 지금은 약간 귀여운? 분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분장 안 하면 아무도 모르세요. 맞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지나쳐도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모를 것 같아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영상 그거 보시고 혹시 아, 내 조회수가 이렇게 높구나라고 실감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아 근데 조회수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때가 19살 때였어요. 춤추는 거에 있어서 배워야 된다가 너무 셌어서 막 비즈니스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욕심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만 다시 돌아가도 배움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혹시 보시나요? 아 당연하죠. 제 동료 친구들이랑 친했던 언니들이 있는 팀 웨이비 팀을 좀 응원을 했습니다. 웨이비가 이분 아닌가요? 노제? 아 맞아요. 노제 씨 괜찮으세요? 아, 아 제대로 보셨네요 언니. 그 노제 언니는 첫인상부터 진짜 예뻤어요. 코도 너무 예쁘게 생겼고 얼굴 조그맣고 옷도 잘 입고 이거 거기에 절친이 안소. 안소연이가 제 완전 절친. 춤 얘기도 많이 하고 대회도 같이 참가하고 깊은 얘기 많이 하던 사이였고 모든 팀이 다 멋있지만 가장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팀은 웨이비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승무원분들은 다 이쁜 승무복? 그 유니폼이요. 네, 유니폼. 의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저희 구하는 게 아니라 입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저희 그 유니폼을 줍니다, 회사에서. 공짜로요? 네. 그래서 연차 공속 일수가 쌓일수록 그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만약 유니폼이 낡았다 그러면 새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쌓인 포인트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승무원분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MBTI가 궁금해요. 제 MBTI? 네. 그런 것 같아요. 설마 ENFP 아니죠? ENFP인데? 언니 저도요. ENFP예요? 네. ENFP예요. 좋게 만났다. ENFP. 네, 살짝 감성적이고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한 다음에 집 가서 이불킥 하면서 고민 막 농구하고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네. 아 똑같았네 언니. 비행 가면 가끔씩 물어보는 후배분이나 선배님들 계세요. 혹시 MBTI 뭐야? 이러면 아 ENFP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한테 MFP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 MFP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ENFP요. 그게 MFP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친구들 또 MFP라 부르는구나. 그럼 한 명 또 배워갑니다. 이 카페 뭐예요? 너무 예뻐요. 무슨 작업실 같아요. 여기가 에곤실내 작업실을 모티브로 만든 카페라고 해요. 아까는 댄서 백인키로서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여기서는 인간 김유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김유경은 어떤 사람인가요? 뭔가 여린 사람 같아요. 여린 사람? 응. 동료들한테는 이 여린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 낯선 사람들, 내가 경계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내 모습을 완전 가리고 정말 내면은 정말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춤을 언제부터 추기 시작했는지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또 그림이랑 춤이랑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 때는 그림 그리고 동아리로 이제 춤 동아리 다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미술 쪽 세계가 더 넓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케이, 선생님 말 들을게요. 저 미술고 갈게요 하고 디자인고로 바로 갔죠. 다 좋았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 춤 잘 춘다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춰. 너무 잘 추고 막 사람들도 호응도 받아, 무대 위에서. 근데 얘보다 내가 더 잘 출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부모님이랑 선생님한테 통보를 했죠. 나 이제 학교는 그림은 취미로 하겠다. 학교 끝나고 난 춤을 추러 가겠다. 내 전공은 춤이다. 하고 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싹 다 안 듣고 바로 그냥 학교 끝날 때마다 춤추러? 응, 춤추러 갔죠. 참 춤이란 게 저한테는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그 친구는 살짝 동반자? 나랑 제일 친했으면 해가지고 질투? 그런 좋은 욕심 이런 것 같아요.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뱅키님이 춤을 추면서 혹시 슬럼프가 오셨던 적이 있을까요? 두 번 왔어요. 두 번? 네, 두 번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제이블랙쌤 팀이었는데 이제 부상을 입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팀 활동을 멈추게 됐죠. 두 번째는 소속사가 생겨서 이제 롤레이즈라는 팀을 제가 만들고 1년 반 동안 친구들도 모아서 작품도 내고 그랬는데 이것도 인간관계상 서로의 방향이 달라서 정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그것도 되더라고요. 21살, 23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렸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슬럼프가 오면은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고 비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 주변에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제일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기, 나를 좋아하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드럼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1년 동안 그랬었거든요. 그거에 관계된 있는 좋은 사람들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덕분에 다시 힘나게 되고. 그래서 슬럼프라는 게 이겨내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화실 카페에 온 만큼 오늘은 뭔가 특별한 엔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뱅키님과 뱅키님이 원하는 또는 바라는 꿈꾸는 뱅키님의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립시다, 우리. 그릴까요? 네.
댄서라는 직업이나 가수라는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뱅키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너무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 투자를 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랍니다. 진심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진심이 상대방한테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무장이 될 거야. 고급 나면규?